이거 직접 따신 거예요? 예, 제가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예요? 예, 예. 야, 한 바구니 얼마예요? 한 바구니에 지금 아까 2kg에 2만원씩 팔았는데 예. 지금 이제 15,000원씩 내렸어요. 어머! 아, 향이 야. 너무 진해요. 야, 이게 15,0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1kg에요. 1kg에? 예, 예. 와. 씹으면 씹을수록 향이 더 올라가요. 향이 안에 쫙 퍼져요. 예, 예, 돌죠. 와. 국산입니다, 그리고. 국산. 국내산이 아니라. 야, 표고버섯. 예, 예. 야, 여기 자신 오면 있게 국산. 이거 장날만 오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이 5일자, 5자 들어간 거 5, 15, 20, 아니 25. 야, 5자가 들어가야 돼. 5, 10, 15, 20, 25. 맞나요? 맞아요. 맞아. 네. 30일도 넣어줘야죠. 그리고 예, 30일. 네, 있으면 30일. 아, 30일도 말고도 모르게 나보다 좋네. 한 번에 오시면은 네. 백화가 있어요. 네. 백화? 네. 오. 시중가가 13만 원 정도 해요. 저는 이제 농민이라 그냥 키로에 4만 원씩 팔고 있어요. 백화. 백화를? 네. 그럼 엄청 싼 거지 아무튼? 싼 거죠. 와. 시중가보다는 거의 한 50% 밑으로 제가 팔고 있어요. 여기 잘려놓은 거 먹어도 향이 직접 따서 그런지 손맛도 약간 있네. 약간 뭐 간이 좀 됐어. 간은 없어요. 간이 좀 저희 손맛, 저희 손맛. 많이 빠세요? 네. 야, 맛있네. 많이 빠세요. 표고버섯. 네. 감사합니다. 야, 장날에 그냥 여기 뭐 신발도 있고 없는 거 없이 다 있어.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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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다슬기예요. 어머니가 직접 잡으신 거예요? 네. 다슬기? 여기 또 있어요. 어머니가 잡으신 거예요? 직접 가가지고 네. 강에서? 네. 어디 가냐? 개울. 개울을 잡은 거야? 네. 이 귀한 거를. 어머머머. 야. 다슬기. 어떻게, 어떻게. 이거 다슬기, 다슬기. 네. 이거 옛날에 밑둥 딱 따가지고 빨면 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고. 아, 이건 민물. 틀려요? 민물. 어, 민물. 개울에서. 약다슬기. 그거하고 맛이 좀 다르죠, 개울. 요거 한번 맛을. 아, 이 까놓은 거. 엄니가 한땀 따놓은 건데, 이게. 다슬기. 야, 얼마나 힘들게 따졌으면 찝는 것도 힘들어. 어떻게 이거, 이것도 동생이 먼저 먹어야 피부 미용이 있어. 선배님. 자, 자, 자. 내가 떠오를 줄 알았어. 나 맨날 속아, 맨날 속아. 어쩔 거야. 진짜 맛있다. 어머니, 와. 저도 하나 주세요. 야, 와, 어머니가. 이거 진짜 어머니가 진짜. 봐봐. 이게 개울에 잡은 건 다르네. 어머니, 이게 왜 이렇게도 약처럼 이렇게 퍼져요? 이거는 입맛이 없는 거 같아요. 네. 입맛 땡기죠. 아, 이거는 입맛 땡겨. 그 한 통이 얼마예요, 이 정도? 비쌀 것 같아요. 4만 5천. 근데 한 땀 선배님 한거 치고는 너무 싼 거야, 저렴한 거. 이거는 싼 거죠. 이게 진짜 잡으신 거고. 근데 만 원밖에 안 받은 거. 까는 값이 만 원밖에 안 되고, 요거 양이 1kg야, 이게, 그죠? 1kg 조금 넘고. 이거 1kg면 이 정도 좀 넘는 거죠? 이거는 3kg. 3kg지, 3kg. 여기 3kg인데, 이거 세 통 나와, 까면. 야 이거 귀한 거잖아요, 어머니, 그쵸? 진짜 씹히는 거 하나 없이. 우리가 먹기에서 이거 잡았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자신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아? 이 간 위 특히 소 안 낸 사람 소 안 낸 특히 간이죠 간 저 그렇게 들었어 처음에 이가 더 좋아요 위 소 안 되시는 분 소 안 된 사람 그 좋고 그다음에 이게 고쳐지면은 일단 눈이 좋아져 아 눈이 좋아져 와 그다음에 피곤한 게 없어 야 약이다 약 이거 약이에요 약이네 다슬기죠 이걸 먹으면요. 상봐. 이 다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어. 눈이면 눈이면 간이면 간. 선배님 향봐 향 향도 느껴져. 그쵸?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이거 뭐 김 아니에요? 곱창김. 곱창김. 어머니 곱창김도 하시는구나. 그냥 흔한 걸 안 먹어. 선배님 곱창. 곱으로 감는구나. 한 번 더. 내 손에 간도 돼 있어. 맛있다. 이건 엄니가 한 건 아니잖아요, 곱창김은. 아니, 우리 친정에서. 진짜 친정이 어디? 완도 쪽에? 해나 맞아. 야, 정말 맛있는 거. 이거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개울에서 그냥. 어머니 이거 하실 때도 이렇게 뭐지 이렇게 쓸어내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씩 어머 어떻게 어떻게. 한땀한땀 깔 때도 한땀한땀 야. 잡는 것도 하나하나 주고 돌. 깔 때도 하나하나. 물살이 이렇게 세가지고 소부자들은 미끄러지. 미끄러지면 안 돼. 위험해. 네. 그래서 아. 더 귀한 거구나 그쵸 선배님.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 1kg에. 45,000원. 까는 값이 10,000원밖에 안 들어갔어. 이 까는데 허리 아파 죽어. 35,000원인데 까는데 10,000원. 어머니 이거 하시면서 승질 버리시지 않으세요?
내가 먹고 좋으니까 그대로. 아.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다슬기 원하시는 분은 오일장 용문 전통시장, 용문 천년시장에 오시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센 거니까 먹을 필요 없어. 그냥 위에 좋다니까 그냥. 간도 좋대. 간도. 와, 여기 보니까 안녕하세요, 또 어, 오늘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아이고, 어, 아버님하고 같이 나오셨나 보다. 네. 장 많이 보셨어요? 네. 네. 맛있는 거 많이 사 가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 봐봐. 새끼 송이. 아, 새끼 송이도 있네. 한 박스에 5,000원, 두 박스에 8,000원. 새끼. 와, 새끼. 국내에서는 한 번 저는 선배님 새끼 송이 처음 봐. 이게 새끼 송이가 어떤 거죠? 새끼면 어린 송이란 얘기죠? 그렇죠. 어린 송이. 나 욕, 막 욕하길래 새끼 송이. 말 걸고 싶어갖고. 직접 재배하신 건가요? 네, 저희 농장 어머니 거예요. 아, 어머니가 농장. 예. 아, 이쪽으로 가죠. 어, 형 봐, 이게. 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직접 재배하셨다면서. 안녕하세요. 얼마 오랜만에. 직접 재배하셨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이거 한 송이가, 한 바구니가 5,000원이야, 이게? 너무. 어머, 3,000원? 근데 지금 세 바구니 5,000원에 가고 있어요. 3,000원인데 세 바구니가 5,000원이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세 바구니면 3,000원, 9,000원인데 5,000원. 5,000원. 잡숴봤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는 게요? 아, 그래도 저는 시간 안 돼가지고. 여기다 떡이 됐어. 어머. 아침에는 하나 3,000원씩 팔다가. 두 개 5,000원 팔다가. 지금은 세 바구니 5,000원 떡이 되는 거예요. 화끈하시다. 아, 네. 어머니들 세 개 5,000원이래요. 하나 더 들어봐. 하나 더 들어봐. 요 세 바구니가 5,000원에만 하시면 세 바구니가 5,000원. 진짜 어떻게 와, 직접 재배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와, 우리 어머니들 많이 사셔야 되겠네. 와, 세 바구니. 그러니까 형방 저거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어떻게 찌개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볶아도 먹고 그냥 진짜 괜찮아. 소당 그냥 생 걸로도 먹어도 되나? 맛있더라고요. 네. 하나 그 생 걸로 먹어볼 수 있어요? 아, 잡숴보세요. 어, 생 걸로 먹자. 생 걸로 한번 먹어봐야 돼. 참기름 찍어가지고 소금장. 향이 뒤에서 올라오는데. 어머, 어떻게 향이? 약간 고기 냄새 나는 것 같아. 어머, 어머니. 찍어서. 어머님이 제대로 드셔. 이게 찍어서. 찍어야 되거든. 소금장하고 기름장을 찍어서.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죠. 자, 드셔보세요. 야,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 드셔보죠. 어때요, 맛이? 향이. 와, 눈이 꺼져. 카메라 감독님 한 번 더. 야. 어때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더 주세요. 아니, 어머니가 너무 귀하게 따신 거라서. 아, 네,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파셨어요, 어머니? 아, 네, 많이 팔았어요. 선배님. 이렇게 많이 장사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재배하시는 언니 얼마나 되셨어? 아, 우리 오래됐어. 10년 넘었어요. 이거 키우기가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초보잖아. 그렇죠. 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맛있게 키울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뭐 자연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아주 이게 공기가 좋아야 되는 거지. 공기가 좋아야 돼. 공기도 좋고 뭐 산속에서 한쪽에서 공기가 좋은 곳이야. 네, 그래서 잘하는 거거든. 알아서 자르지만 공기가 좋아야 돼. 네, 산세도 좋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버섯이 맛있어요. 야, 근데 좀 싫어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고우시면 버섯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버섯을 네. 많이 하루에 한 그래요, 바구니씩 어머니. 드시는 거예요? 아, 한 바구니씩 먹죠. 하루에 매일? 네. 찌개에다 넣고. 우리 그렇게 먹고. 해야 돼. 아, 진짜 장난이 아니다. 찌개도 찍어 먹고. 매일 드시는 게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네, 아, 좋아요. 죄송하지만 아,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신가? 아, 저요 6학년 많이 먹었어요. 네, 6학년. 6학년 넘으셨대. 야, 어떻게? 야, 아니. 나한테 언니라고 할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아, 네. 이게 서 보시면 죄송한데 네. 뭐 같은 뭐. 어머니. 아, 같은 너무 뭐. 예쁘세요. 어머니. 별 짜이 안 날 것 같아. 내가 아유, 무슨 말씀. 아, 그지. 진짜 피부 진짜 좋으시다. 아유, 버섯 많이 먹으니까. 버섯. 아, 진짜 버섯이 향도 좋지만 비타민이라든가 영양소가 굉장히 네, 많은 네, 거 같아요. 그렇죠. 혈관이 좋으니까. 아. 아니, 그 좀 씹어먹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향이. 정말 향이 막 이 주변에서 그쵸? 머무니까 너무 좋네. 아니,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요. 팍 퍼지잖아, 지금. 아유, 파션 감각도 정말 땡땡이 모자에 오늘 아주 그냥 다 팔고 땡땡 털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다 팔겠습니다. 다 올떨이 하고 가요. 네. 네, 지금 많이 빠시고요. 네. 사장님! 야, 이거 정말 이거 강정 아닙니까, 강정. 아, 직접 다 만드시고. 아, 이거 좀 명절 기분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 와. 드셔봐야지 명절.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되나요? 네.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어, 제가 좋아할 때 이 검은깨? 검은깨! 검은깨!
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집어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자, 하나 먹어보자. 예쁘게 딱, 어, 딱 그게 맛있는 거. 검은 게 좋대, 몸에. 그거 드시면 이제 머리카락도 조금씩 나실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저희 거는.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저희 거는 이제 설탕을 안 넣고 만들어서 어, 기존의 감정하고 좀 많이 색다르게 좀 만들고 있대요. 적어야 돼, 적어야 돼. 네. 기존의 강정가하고는 색다르게. 진짜 많이 안 달면서 그냥 버무린다고 이 맛이 안 나오는데 하루, 노하우가 있으신 거 같아요.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네, 하루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에요. 처음 장사하신 거야? 네, 여름 끝나고 처음. 깜짝 놀랐어. 이 맛이 그냥 하루 만에 나오는 맛. 저희는 7월, 8월에는 더워서 설탕 안 넣고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데 그러니까. 어, 지금 뭐 어, 더우면은 막 흔들어지죠? 어, 요때부터 이제 저 설날 요때가 피크군요. 아, 그죠. 추울 때. 아, 저희는 이제 추우면 추울수록 더. 아. 거기서 이제 바삭함까지 더해지면은 이제 금상첨화죠. 와. 어. 아무튼 그 맛이 그 너무 달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 네, 너무, 너무 달지 않아가지고. 너무 드셔보세요. 네. 너무 부드럽고. 드시는 건 공짜. 어, 드시는 건 공짜. 이거 하나 더 먹어. 인정이 어떻게 그렇게 있어요? 이게, 아유. 생긴 거 보세요. 어, 인정이 흘러내리잖아요. 너무 안 달아서 너무 좋아. 너무 달거든. 땀도 흘러내리지만 인정도 흘러내리잖아요. 말씀도 되게 잘하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아니.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그냥 마스크 가려놨지. 벗으면 인물도 아주 그냥. 아, 벗어보세요. 어머, 어떻게 미소가 네. 와 백만불이네. 네. 어, 사장님 대단하시다. 오늘 첫날인데 이제 계속 나오셔야 돼요. 아, 그죠, 어, 소문 날 것 같아.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손놀림이 틀리셔. 여기 저 433 여기가. 네. 거기 또 기법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433. 야, 손이 안 보인다 지금. 야, 지금. 거파죠? 아하, 겉보리다 보면다 물력과 이제 또 여기 가지고. 야. 굉장히 빠르죠, 이 정도로. 아,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아, 부어. 어, 부어가지고 틀을 이제 틀을 만드시는 거고. 아, 이런 거 급하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아, 봐야 돼. 이런 것도 실제로 봐야 돼. 이게 맨날 하시지만 저희들은 궁금해. 그죠? 이게 뜨거워서 지금 보세요. 아직 지금 뜨거운 거예요? 네. 아이고, 이걸 또 문질러. 37.5도. 어머, 진짜? 뜨겁네. 체온보다 1도 높고. 오우.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땀이 이렇게 아, 나는구나. 야, 여기 힘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아, 야. 얘가 뭉개지면 안 되잖아. 어, 뭉개지면 내 마음도 뭉개져. 명언이다, 명언. 명언이야, 명언. 야, 요거 이제 엎어. 어머! 야! 마음이 뭉개졌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겸손하셔라. 못생겨도 맛은 좋아. 아, 여기 이제 식은 다음에. 날씨가 더워서? 식은, 날씨가 좀 추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겨울에 한번 더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네. 네. 야, 그래도 잘 만드셨다. 그쵸, 저 이쪽 굳은 다음에. 네. 그러면은 지금 아주 흩어지죠. 야,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이제 굳은 다음에 이제 싹 이제 재가지고 이제 네. 저렇게 칼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잘라내면 요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맛봐요. 금방 나왔다고 치고. 금방 나온 겁니다. 어, 고생하신 분들은 완전 먼저 드셔야 돼요. 이거 빨리 가면. 선생님. 드세요. 아저씨, 하나 먹었어요.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안 달아가지고 진짜 맛있다. 어머니, 어때요? 너무 안 다니까 너무 맛있죠? 너무 부드럽죠, 어머니? 빼곡히 드시면 된대, 봉지. 저는 만들기만 해. 어? 봉지 딱 달려있는 이유가 어. 알아서 넣는 거야? 알아서 셀프. 알아서 드실 거 드실 거 드시고 알아서 셀프. 야. 많이만 드시면 좋아. 봉지 그냥 가득 채우면 끝나는 거야? 아, 그렇죠. 제가 한 봉지 얼마야? 아니 모르지. 아 얼마큼 남을지. 아, 무게 저거 하는 거야. 벌써 어머니 준비하신 거지. 아,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어머니 요이 땅. 어머니 요이 땅.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아무튼 뭐 주머니가 정말 말씀이 너무 그냥 맛깔스럽게 하니까 잘하신다. 맛도 맛이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유, 많이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파세요.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